불통 들고 단장 꺼. 브레히트 작품이고 사천의 선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인두 화산. 잘 봤지. 한 사람이 계속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 돼서 다른 가면을 쓰고 조금 더 스킬풀하게 살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. 3분간이나 바라봤는데 벌써 사랑에 빠진 것 같군요. 정말 믿을 수 없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. 꺼져! 저희가 남녀 역할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.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남자 여자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. 독일 제목은 원래 Die wahre Liebe였어요. 그러니까 wahre Liebe 이러면은 상품 사랑이에요.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브레히트가 볼 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춘을 인간 소외의 극단적 현상으로 봤다고 하거든요.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점도 그냥 한 사람 인간으로 우리가 껴안을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.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착취를 당하고 자꾸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모든 게 비싼데 어떻게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죠?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보고 싶은. 어째서 신들은 약한 이들을 보호하지 않죠? 우리나라에서 쓸모있는 사람에게 운이 따라줘야 해요.